예,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테니스 엘보의 증상이 결국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테니스 엘보를 수술하게 되면 저희가 손상된 힘줄 부위를 일부 절개를 하고 그 내부에 손상된 조직들을 제거합니다. 그리고 건강한 힘줄 부위를 다시 뼈에 부착시키는 건봉합술을 동반되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3-4주 정도의 고정기간을 거친 후 관절이 약간 강직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주변부 근육에 어떤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일부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